저는 누굴까요? 절 못 믿겠어요. 저기요. 무슨 일로 오셨나요?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으시군요. 얘기가 길어지겠네요. 제가 어때 보이세요?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 같은데요.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. 어떻게 하셨... 아... 이거...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넌 가짜야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은하야, 너 또 방에서 그림 그리고 있지? 밥은 먹어가면서 하랬잖아. 야, 김은아! 알았어, 지금 나가! 야, 너 또 그림 그리고 있지? 내가 너 실력이었으면 미대 가서 다 싹쓸이 했어. 아니야, 미대는 무슨 미대야. 그냥 취미로 그리는 거지. 잘 그렸다. 이거
뭐가 그린 거야? 어? 아, 별거 아니야. 야, 빨리 나와. 알았어. 그렇게 시작됐어요. 야, 김은아, 너 그림 잘 그리는 거 세상 사람 다 알아야 돼. 뭐래. 근데 오늘은 좀 잘 그려진 것 같기도 하고. 그치? 항상 그래. 야, 나 이제 학원 시작이다. 내일 보자. 야, 너 펜 떨어졌어. 아, 큰일 날 뻔했네. 나 진짜 간다. 아니, 펜 한 살 어떻게 이렇게 그림 그리지? 진짜 잘 그렸다. 응,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. 완전 잘 그렸어. 우리 그럼 이걸로 대회 한번 내볼까? 아니면 전시라도? 그냥 두기 아깝잖아. 나 너무 마음에 드는데? 뭔 대회? 너 복도에 붙은 공지 못 봤어? 나 그런 거 관심 없잖아.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자는 거지. 너도 실력 발휘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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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응? 뭐 그러던가. 아싸! 넌 괜찮은 것 같잖아. 응, 그치. 예술이네. 잘 그려진 것 같아. 좀 났어. 지금 갈게. 미안. 나 오늘 못 만날텐데. 예? 그게 지금 뭔 소리야? 우리 대회도 얼마 안 남았잖아. 아니, 나 지난번에 공모전 출품한 거 당선됐어. 이걸 왜 갑자기 알려주지? 아, 이거 당선 상품으로 전시회 티켓 주는데 같이 보러 가자. 오. 어, 축하한다, 야. 아, 진짜 대박이야. 잘한다. 괜찮은데? 넌 왜 맨날 그거로만 그려? 곧 망가질 것 같은데? 나 이거? 엄마 유품이야. 어릴 때 맨날 엄마랑 그림 그렸어서 아직도 그림만 그리나 봐. 근데 웃긴 게 뭐게? 나 이거 없으면 못 그리겠다. 이해 못하겠지. 나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. 그랬어? 몰랐네. 내가 원래 애들한테 엄마 얘기 잘 안 하거든. 이 펜으로 그림 그리면 엄마 목소리 들리는 것 같고 그래.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야.
진짜 되게 욕절이거든요. 김은하잖아. 강희성은 맨날 데리고 다니는 주민. 주민이랑 같이 그림 그리던데. 아, 김은하구나. 와, 또 강희서가 1등이네. 당연한 것이고. 헐, 형. 뭐야, 우리 당선된 거야? 같이 그린 그림인데. 그래도 괜찮아. 상 받았으니까. 그래도 전 계속 그림을 그렸어요.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. 근데 그 이후로 이선은 좀 달라진 것 같았어요. 변했달까? 왜? 뭔데? 아, 좀 만년필이 안 보여서. 나 집에 두고 왔나? 아, 뭐지? 네, 집에 있겠지. 아, 그렇겠지? 근데 너 원래 이런 것도 있었나? 어? 아, 그냥 뭔가 허전해 보이길래. 내일도 같이 갈 거지. 미안, 나 그림 그릴 기분이 아니라서 먼저 갈게. 점점 절 피하더라고요. 견제가 된 걸까요? 가자.
혹시 이거 이서 그린 거야? 어? 아니? 이거 나 그린 건데? 왜? 아, 그냥 좀 비슷한 거 같아서. 어. 고마워. 오늘 급식 뭐야? 잘 모르겠는데.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? 아무것도 아니야. 이사! 넌 가짜야. 넌 가짜야. 넌 가짜야. 가짜야. 넌 가짜야. 넌 가짜야. 넌 가짜야. 아니야 진짜. 넌 가짜야. 넌 가짜야. 가짜야. 진짜 왜 저래? 넌 가짜야. 나 아닐까? 넌 가짜야. 나 아닐까? 나 아닐까? 진짜. 넌 가짜야. 넌 가짜야. 저 그 이후로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. 이 펜만 들면 사람들이 비웃고 넌 가짜야 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서. 그래서 손이 안 움직여요. 제발 이 기억 좀 가져가 주세요. 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. 어때요? 네? 뭐가 보이나요? 당연히 제가 보이겠죠? 다시 누가 보이죠? 방에서 그림 그리고 있지. 밥은 먹어가면서 하랬잖아. 야 김은아. 알았어. 지금 나가. 또 내 가방에 넣어놨네. 내일 줘야지. 그 너가 그린 거야? 잘 그렸다. 별거 아니야. 우리 그럼 대회라도 한번 나가볼까? 무슨 대회? 너 복도에 붙은 공지 못 봤어? 나 그런 거 관심 없잖아. 김은아 엄마? 야, 걔는 강희서가 자기 들이보내준 거 아니야? 야 뭐야? 우리 거 당선된 거야? 와 대박이다. 어쩐데? 야 나 진짜 신나. 야 너무 좋아 진짜. 너 안 신나? 신나. 아니 만년필이 안 보여. 집에다 두고 왔나? 뭐지?
혹시 이거 이서 그린 거야? 아니, 나 그린 건데. 왜? 아, 그냥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. 그럼 전 도대체 누구죠? 지나온 길을 한번 생각해봐요. 그렇게 어렵기만 했나요? 자신을 진실되게 바라보기 위해선 자신의 내부로 완전히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. 손님은 상점문을 여는 그 순간에 그걸 해낸 겁니다. 이제 돌려줘야겠어요. 이제 그림을 그려보시겠어요? 절 찾아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아이고. 어우, 너무 좋네요. 아이고, 아이고.